깊은 물속,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아가며 가족과 생계를 위해 몸을 던졌던 제주 해녀. 그 중에서도 출양 해녀는 19세기 말부터 제주를 떠나 국내외로 바깥 물질을 나간 해녀를 일컫는데요. 오늘은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울릉도와 독도 바다로 떠난 출양 해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독도 처음에 갈 때냐, 우리 점수들로 한 울릉도 실전한 경비선이 처음에 온 독도 가끔에 근래는 인술련을 하실 때다. 아, 경비선. 경비선이 신라다 주원만 경비선은 그때 그냥 갑이었어. 그날 우리 여섯 살만 사람도 안 사는 그 돌구녕에 천억도 살아주지 마시오. 제주 해녀 박물관의 특별 전시 제주 해녀 독도를 지키다는 고향을 떠나 독도를 지켜낸 제주 해녀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 이번 전시는 해녀 박물관과 울릉군의 독도 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이고요. 예전에 제주를 떠나서 울릉도 독도까지 출양 물질을 다녔던 해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강화 및 독도 어장 보호의 숨은 주역이었던 해녀들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 해녀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물질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독도 경비대와 힘을 합쳐 독도 시설물 건립을 도왔던 제주 해녀들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고리는 헌디가 무슨 어디 편편헌디과 다 자갈. 자갈 밭에 그 가만히 꼬랑 밤에 그디 자고 그 무슨 덮을 것 아상 가지신 듯한 덮을 것 아상 가지 담요게 담요 하나씩 아상 가나 그 가만히 위에 자수다게 그러면 누민이 그 돌이 일도 삐쭉 나면 일어난 그 돌 아사불령 자갈 아사던 꾸누민 또 율로 튀어나 또 요디 그 아사불 경험은 잠단 우리 잠이나 무슨 슬프게 못 잡았었다 밤이도. 이처럼 해녀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독도 의용 수비대에게 필요한 물품과 식량을 조달하는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도 울릉도 쪽 해녀분들의 일상을 담은 부분이 제일 인상에 남았고요. 아무래도 독도까지 넘어가셔서 일반 민간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그게 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 해녀분들이 먹을 게 없었을 때는 그 괭이 갈매기의 알을 삶아서 드셨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그런 역경도 불사하고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런 해녀들의 활약은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애국심과 희생정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나라에서 뭔가를 필요로 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장기 먹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 이제 뭐 잠수한 능력이나 불질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라의 일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하고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올해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내년 4월에는 울릉군 독도 박물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 박물관은 국가 영토를 수호한 제주 해녀의 애국심과 위대한 희생정신을 더욱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해녀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해녀 박물관에서도 이에 발맞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으로 해녀 문화유산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전시,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와 가족, 더 나아가 나라까지도 지켜야 했던 제주 해녀. 해녀에 대해서 원래 잘 몰라서 조금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왔는데 사실 독도라는 독도에도 해녀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신 걸 잘 몰랐는데 오늘 와가지고 보게 돼서 좀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만 그냥 해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었는데 독도나 울릉도에까지 활동을 한 줄은 전혀 몰랐고
생각보다 해녀가 이런 바다에서 되게 한 일이 엄청 많았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스럽다고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녀분들이 단순히 이제 생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게 아니라 이제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사실 뭐 우리나라의 영주권이라는 거를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좀 새롭게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던 해녀들의 강인함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